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 시니어 선교회 운영위원이면서 또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사역을 해왔던 신실한 동역자인 김선조 장로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동안에 참으로 주의 일꾼으로서 특히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데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직접적으로 많이 시도를 해왔던 신실한 후배이자 동역자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겨 왔다 이 예,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특히 이제 그 유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원치 않게 지금 어려운 시험에 들었다고 할까요? 육신에 질병이 왔는데 희귀병입니다. 그 일종의 혈액암의 그 종류라고 하는데 그 이름도 저는 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상당히 무서운 병인데 우리 체내에 있는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이것이 피부 쪽으로 발열을 했는데 피부에 부스럼 같이 나오면 이게 막그 터져가지고 아주 그 보기 흉할 정도로 몸에 부스럼이 나고 고름이 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신으로 번져가지고 있어요. 온몸으로. 그래서 아이고. 지금은 치료 방법은 병원에서 엑스레이 광선을 약간 쪄가지고 그 부분을 치료하는데 적어도 한 부분을 담은 하루에 한 번씩 해서 보통 20회, 이제 25회를 이 광선을 쪼여서 그 부분을 치료를 한답니다. 한 그러면은 곳. 한 곳만, 한 곳을 하는데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그러면 그것이 조금 그 피부가 좀 나아져가요. 그러면 그 다음 다른 곳으로. 그래서 그동안 처음에 오른손, 그 다음에 왼손, 발, 다리, 머리, 지금은 얼굴에 번져가지고. 아이고. 근데 보니까 피가 온몸을 돌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동시에 이제 나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가 봐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 말하자면 당장 그로 인해서 생명의 지장은 없는데 회복이 그만큼 늦답니다. 치료는 된다고 하는데 이 치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어서 지금도 전북대학병원에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하루에 한 잔씩 가서 그 엑스선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참으로도 안타까운 좋은 동역자인데 지금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병원에서 그것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셔서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선교 사역을 담당하는 좋은 일꾼이 이런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